시편가 1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리한 시간에도 동기원 초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옵니다. 이한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동탄 지역 복음화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일랜드교회 전종 목사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제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또 학급초 목사님 다 들으셨는데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를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다 들어오 설교 다 끝났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다시 하라는 사인을 주는데 다시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도 또 오셨어요. 그 다음 주도 또 오시고 계속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주일날 하루는 그 아들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 아들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서 이제 월요일날 여쭤봤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시게 됐냐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요 앞에 있대요. 북강대에 있었는데 그 북강대에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갔는데 자기 교회가 새벽 예배 문을 안 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기는 뭐하고 아들이 군대 간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겠고 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불이 켜있는 교회가 거기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7층에. 그래서 올라왔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는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미국에 가실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여기서 하시겠다 그러면 자기가 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죠. 지금 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확답을 달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새 가정을 주시면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12월 이제
둘째 주 되는 날 두 분이 한 분을 한 가정을 데려왔어요. 이제 학원 선생님이니까 학부모가 한 분을 데려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어느 한 부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네, LA에 있던 가르치던 청년의 부모가 동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강력하게 어머니 아버지 가서 섬기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몇 가정이 됐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지켜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성공했다, 누가 정말 잘됐다, 누가 정말 커졌다 이런 소리 다 지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도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합시다.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는데, 그 느헤미야에 보면 이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함도 하고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또 그 유대 백성들이 우린 돌아가자, 두렵다,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저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싸우자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이 영적 전쟁이,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의 하나님 통성으로 크게 외치고 우리가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 여러분 교회 위에 임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주님의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우리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는 이 러시아의 침공을 위해서 많은 물과 폭동과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러시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이 무너지게 하셨어. 온전히 탐욕으로 탐심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역사는 이 땅에 이 인류 가운데 멈춰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원전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정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악한 전쟁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평화와 화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임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이민족 지금 하나 되어서 나아가도 부족한데 지금 화물연대에서 파울하고 물류대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도 주님 돌아보시고 그들도 이제는 더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온 나라에 동맥들이 막히는 이러한 일들은 청산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분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정의와 성실, 관용과 용납 등이 이 나라의 가치로 새로 되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분노와 탐욕, 음란은 꺾이게 하시고 내일 열리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공청회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바로 아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이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를 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되는 교회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사역할 때마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심은영 목사님의 건강에 빠른 회복과 치유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그 혈관 혈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막힌 모든 것들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이 부르심에 온전한 그 사역으로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당기독교 연합회가 더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3명 우리 초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선물입니다. 잘 오셨고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 힐링 여행을 기도해 주신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참석하신 교회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동탄 기독교 연합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조찬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찬 기도회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계신데요. 강명호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니, 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하고 본인 소개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예. 우리 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합신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2년 전에 동탄역 휴지 아파트 상가 2층에 시동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지금은 세 분의 성도님이 모시고 계시고 있고 저희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박명훈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서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도시에 시동교회 윤인수 목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1번 국도에서 우와 여기 왕코다리로 가네. 특정지가 있습니다. 와하 여기 설렁탕집이었는데 아하 아주 아니 화분인데 이거 잘 자라네. 아니 벌써 이만큼 키웠어? 응? 엄청 잘 키웠어. 꽃이에요? 어. 해가 이만큼 들어오는데 저만큼 자라겠다 진짜. 등 뜨겁다 벌써. 와 이거 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좀 해놓을 수 없겠나 우리. 고무나무도 있고. 식당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면수 이거는 고등어인가 보다. 이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몇 살인가? 나는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